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녀 사회학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기출 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챕터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중앙 조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각 지방들을 어떻게 편제해 나갔는지, 그리고 군사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통통신제도 역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조선이라는 하나의 나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의 이름, 명칭, 그리고 각각의 뭐 권한이랄지 업무들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렇다면 우리는 중앙정치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치기구들은요, 먼저 의정부, 육조, 그리고 삼사, 승정원, 의금부라는 관청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라는 관청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런 관청이었어요.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글쎄요, 청와대쯤 될까요? 어떤 행정적인 일을 맡기도 했고, 또 의회와 같이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최고 높은 관청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먼저 삼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중심으로 합작기관으로서 육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운영을 총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원에는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원 밑에는 육조가 있었다고 해요. 육조는 6개의 조인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 맡은 업무가 달랐겠죠? 뭐 예를 들면 이조, 이 이조는 인사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호조는 재정적인 업무를 했고요. 예조는 국가의 의례를 정한다든지 예의를 각각 따져서 이제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예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관청입니다. 그렇다면 병조는요? 군사 관련 업무를 맡았겠죠. 형조는요? 형벌을 내리는 그런 관련 업무였겠습니다. 공조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뭐 각종 토목공사랄지 이런 업무를 맡았음을 알아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는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어떤 기관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삼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사라는 말은 세 개의 관청을 묶어서 아우르는 말인데요. 그만큼 이 세 개의 관청은 각각 모두 다 비슷한 그런 기능과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관청이라 함은 사관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이 되겠는데요. 먼저 사헌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글자는 바로 헌이라는 글자인데 이 헌은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 할 때 헌자예요. 즉 강력하게 법률을 집행하고 뭐 관리들이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한 관리에게는 벌을 주고 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현실 정치와 정책 시행의 시비를 논의한다.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탄핵하고 풍속을 교정한다. 네, 맞는 말이죠. 이번에는 사관원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주목해야 할 글자는 간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간, 간언하다 이런 말 아시나요? 간언하다. 즉, 입발린 말을 해주지 않고 딱딱 옳고 그름의 시비를 정해주는 것을 간언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행위에 대해서 간언을 한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거나 잘못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네, 이제 마지막 홍문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문관은 저번에 어떤 기구를 본따서 만드는 관청이라고 했죠? 세조 때 없어졌던 집현전이라고 했던 관청을 본따서 그 뒤를 잇는 관청이 바로 홍문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기능은 아주 비슷해요. 먼저 여기 써있는 글을 보면 궁궐 안의 서적을 관리하고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의 자문에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척척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뛰어나고 사리분별에 아주 눈이 밝았던 그런 사람들을 이 자리에 앉혀놨겠죠. 그리고 홍문관
의 관원들은 사헌부 그리고 사관원의 어떤 관청은 관원들이 일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봤다고 해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규찰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잘하는지를 감시하는 그 위에 있는 그런 관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정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정원 일기라는 말에서 승정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것은 왕의 비서기관과 같은 업무를 맡았어요. 소명 국왕의 비서기관이라고 써있네요. 그랬기 때문에 왕명을 출납했고요. 그리고 승정원 일기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 승정원 일기는 역시나 세계문화기록유산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금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대장금에서 대장금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바로 여기 의금부 관원이었어요. 즉 누가 모반을 일으키거나 또는 아주 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 의금부 관원들이 죽창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뭐 잘못된 모의에 대해서는 막 판결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업무들을 맡았던 게 바로 의금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왕 안위에 관계되는 중죄를 맡아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중죄라는 말은 큰 죄죠. 한마디로 뭐 반역, 모반 이런 것과 같이 큰 죄에 대해서만 의금부가 나서서 일을 했습니다. 뭐 자잘한 도벽이랄지 도둑질이랄지 누구와 패싸움을 한다랄지 하는 것은 의금부에서 맡아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잘한 것들은 뭐 형조랄지 형조 아래에 있는 포졸들이랄지 또는 각 지방에 파견되어 있었던 수령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처리했음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13회 고급 15번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의 통치기구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 국왕에게 잘못이 있으면 간언하고 정책에 대해 의논하거나 반박하는 직무를 관장하였다. 간언한다. 그리고 반박한다. 이거 어떤 관청이죠? 바로 사간원이라는 관청이었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간원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며 그때그때의 정사를 논의하여 바르게 이끌어냈다. 즉 관원을 규찰한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사헌부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국내의 경전 그리고 서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일. 이거 어떤 관청이죠? 바로 홍문관이라는 관청이었습니다. 가나다는 모두 3사로 묶어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 백관의 규찰과 국왕의 보필 기능을 수행하였다. 사관원, 역시 맞습니다. 사관원도 사헌부에 비해서 백관을 규찰을 덜할 뿐이지 사관원 역시 백관을 함께 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왕도 보필했고요. 1번은 맞습니다. 2번 나입니다. 대형 모반 등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렸다? 이거 맞나요? 아니죠. 큰 죄인을 다스리는 것, 의금부에서 맡아서 한 일이었죠. 2번은 틀립니다. 3번, 다 홍문관, 옥당 또는 청영각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 홍문관이라는 관청에는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샤프했던 사람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이 관청을 옥당, 그리고 청영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라, 4번 보겠습니다. 사관원 그리고 사헌부, 간쟁, 봉박, 서경을 담당하였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5번, 가나다,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되었으며 청요직이라고 불렸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19의 고급 24번 문제입니다. 가나의 공통된 역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는 고려의 중앙관제고 나는 조선의 중앙관제가 되겠네요. 고려에서도 역시 조선과 업무적으로는 비슷해요. 하지만 이름들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고려에서 중서문화성 중에 낮은 관직이었던 낭사와 어사대들이 합쳐서 어떤 일을 만들다고 했죠? 바로
대간이라고 불리면서 국왕에게 간언하고 또는 법률의 개, 폐에 대해서 심사하고 어떤 관리가 관직을 맡을 때 그 관리가 그 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심사하는 그런 서경권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은 대간이라고 합니다. 나 사관부 사원은 양사라고 해서 이건 역시 같은 간언에 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는 함께 간언하고 또는 백관을 규찰하고 이런 업무를 맡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왕명의 출납을 수행하였다? 아니죠. 고려시대에는 중추원이라는 관청에서 맡았고 조선시대에는 승정원이라는 관청에서 왕명의 출납을 맡았죠. 니은 보겠습니다. 왕의 잘못된 명령을 비판하였다. 이게 다 바로 답이 되겠네요. 디귿. 관리의 임명 등의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관리가 그 관직을 잘 이행할 수 있을까? 글쎄, 잘 못할 것 같은데? 혹은,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심사를 맡았던 게 바로 서경권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군사와 관련한 사항을 합의하여 처리하였다. 합의하여 처리? 군사와 관련된 사항? 이거 무엇일까요? 바로 고려시대의 도병마사 또는 조선시대의 비변사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니은 디귿인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북선현 사회과 카페 이기적인 책을 보면은 지방의 행정조직이라고 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잘 참고를 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먼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으로는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선 역시 팔도라는 행정체계로 지금의 한반도를 나누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도를 잘 못 그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무슨 도인가요? 바로 함경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평안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황해도라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강원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도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조선의 수도는 마찬가지로 한양, 즉 서울이 되겠죠. 이렇게 제일 먼저 크게 8도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도들은 또 어떻게 나누어서 행정의 업무를 맡아서 보았냐면은 이렇게 하나의 도에 가장 큰 지역에는 부를 둡니다. 부 그리고요 부보다 조금 작은 지역에는 목이라는 행정구역을 둡니다. 목보다 작은 지역에는요 군이라는 행정구역을 둡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면 각각의 지역 내부에는 현이라는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옆에다가 다시 써볼게요. 하나의 도 아래에는요. 구, 모, 군, 현이라는 단위로 아래의 하부 행정체계를 이룹니다.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은 하나의 도에 시가 있고 또는 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절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부목군현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부목군현 아래에는 지금과 명칭이 똑같은 면 또는 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시나 군 아래에는
어떤 단위들이 있죠? 시 아래는 구가 있고 또는 동이 있죠? 군 아래는요, 어떤 것이 있나요? 면이 있거나 읍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 역시 각각의 단위들을 나누어 가면서 지방 행정 체계를 구분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의 행정 체계는 지우고 조선의 것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텍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도로 구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고 그 군현은 모두 다 수령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령을 총 몇 명이 될까요? 330명의 수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원적으로 지배를 해나갑니다. 고려시대는 어땠죠? 똑같이 주현으로 나누었었지만 군현으로 나누었었지만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현 또는 군현에 들지 못하는 향부곡소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지방체제가 복잡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없애고 이제는 주군현만 두겠다라는 체제로 일원화를 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향리의 지위를 격화시켜버려요. 고려시대에는 호족들이 자기의 지방 거점을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개편시킨 향리의 지위는 아주 높았어요. 하지만 조선시대는 향리의 지위가 아주 낮죠. 우리 이미지 속에 그런 향리가 격화된 시기는 바로 조선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사는 이 중에서 어디의 지방관이라고 하면은 바로 도의 지방관이 바로 관찰사라고 하는 그런 지방관입니다. 이 관찰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8도에 파견되었고 9년의 모든 지방관을 통괄하고 감독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모두 다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무지무지 셌다. 이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이들의 임기로서 이들을 관리하는데 임기는 총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뭐 함길도나 평안도는 2년이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은 모두 1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세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임기를 확 줄여버린 거였죠. 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수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령이란 말은 바로 부목군현에 파견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목군현마다 수령들의 이름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먼저 부에 파견된 수령의 이름은 부윤이라는 사람입니다. 목은요 목사라는 사람이고 군은 군수, 현은 현령 이라는 이름이 각각 다르지만 이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는 수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령의 권한 그리고 수령을 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텐데 수령의 권한은 역시 관찰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행정, 사법, 군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국대전상 1800일, 즉 5년 정도밖에 이 한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왜냐면 각각 고을에 있는 향리들과 결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돈이 많았던 그런 부호들과 또 결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년만 그 지역을 다스려라 라고 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견제책이죠. 두 번째 견제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피제라는 것인데요. 이 상피제라는 말은 혹시 수령의 아버지 또는 수령의 할아버지 또는 수령의 뭐 형부 야 형부는 아니겠네요. 수령의 매형이랄지 뭐 이렇게 수령의 친인척 관계 사람들이 향리로 있었던 지역은 그 지역의 수령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왜냐면 자기네 가족들이 향리면 그만큼 더 유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상피제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즉 이런 거를 통해서 지방 세력의 토착화를 방지하려고 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령의 임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임무로는 조세 그리고 공물 이런 것들을 징수하는 그런 임무예요. 지금도 세금을 걷는 게 뭐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업무인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수령 7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수령으로 파견되면 이 일곱 가지의 일은 네가 알아서 잘 처리를 해야 한다.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이 일곱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일러주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 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먼저 농잠을 번성시켜야 한다. 농은 농사 업무, 그리고 잠은 잠 뭐라고 하죠? 그 비단 짜는 업무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 라는 것이고요. 호구를 증가시켜라. 호구의 증가는 한마디로 국가 재정의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이었죠. 세 번째, 학교를 일으켜라. 한마디로 유학에 바른 인재들을 길러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번째, 군정을 다스려라. 한마디로 군역 자원들을 많이 확보해라 라는 말이었고, 그리고 부역을 균등하게 해라. 세금을 균등하게 걷어라, 합리적으로 걷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간편하게 해라. 상부까지 올라오지 않게 네 선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방법으로 그런 소송을 이끌어 나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업무가 수령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업무들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괄호 네 번째, 면리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부목군현 아래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면과 리가 있다고 했죠. 이 면과 리가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면리제라고 부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현의 아래에는 면, 리, 통을 두고 오가를 일통으로 편성하였다. 지금과 아주 비슷하죠. 책임자는 통주, 이정, 면장이라는 것을 두었다고 해요.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면의 최고 관리 이름은 바로 면장이겠네요. 리의 가장 장은 이장이겠네요. 이렇게 면장, 이장을 두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장과 이장은 국가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닌 그 지역에서 부자인 사람, 혹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학에 밝았던 사람, 혹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아주 잘 지었던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즉 자치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 다섯 번째, 이제 유형소와 경제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팔도를 두고 부목군현을 두고 이런 것들은 다 나라에서 일률적으로 시행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통치할 것이냐, 우리 나름대로의 자치권 그리고 자율권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양반들은 각 동네마다 유향소라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 유향소가 세워진 단위는요, 하나의 목, 하나의 군, 하나의 현 단위로 유향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 주도한다고요? 바로 양반들이 주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소 내부에는요, 최고 관직이 높은 거를 바로 좌수와 별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역입니다. 먼저 이들은 그 마을의 풍속을 교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풍속이 교정될까요? 바로 성리학적 질서에 맞게 풍속을 교정을 해 나갑니다. 니은 악질 향리를 규창하고 수령을 자문하고 보좌하는 업무들을 맡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경제소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소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경자는 서울 경자고 재는 있을 재입니다. 즉 서울에 있는 관청인데 이 경제소라는 것은 유향소라는 관청을 서울에 있는 관청이 조금 이렇게 간섭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즉 유향소가 지방에서 그 힘이 너무 커지자 나라에서 이 유향소를 조금 더 누르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경제소라는 관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소에 대해서 볼게요. 구성은 각 지방 출신 중앙관리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 출신 관리, 한마디로 부산이 고향인 그런 관리들이 서울로 과거에 입학해서 중앙 관리가 되면은 그 관리들끼리 모여서
부산 지역의 경제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을 담당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방의 재반상 여러 가지 업무들을 주선을 하는데 먼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부세 운영을 관장하고 경절이를 사역하고 향리를 교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유향소, 경제소.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7회 고급 18번 문제입니다. 지도 행정구역이 성립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지도를 보면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쭉쭉쭉 지금의 모습과 같은 팔도의 모습입니다. 팔도는 조선시대 때 형성되었죠. 기억 볼게요. 주현보다 속현의 수가 많았다? 아니죠. 모두 주현이었습니다. 모든 군현의 관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니은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맞나요? 맞네요. 디귿 지방관은 상피제의 적용을 받았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리을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관을 통제하였다. 상수리 제도는 신라시대 때 이루어졌던 제도인데 앞전에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14회 고급 17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한 조선시대의 관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첫째, 농업을 발전시켜라. 둘째, 교육을 진흥시켜라. 셋째, 법을 잘 지켜라. 넷째, 교활하고 간사한 무리를 제거해라. 다섯 번째, 군사훈련을 실시해라. 여섯 번째, 호구를 늘려라. 일곱 번째, 부역을 공평하게 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이건 바로 수령 칠사에 관련된 글입니다. 수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방행정의 실무를 보좌하였다. 실무를 보좌한 것은 바로 향리죠. 그렇기 때문에 수령이 아닙니다. 2번,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간쟁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중앙에 있는 삼사죠. 3번, 사신을 수행하면서 대외무역에 관여하였다. 대외무에 사신을 수행? 이건 바로 역관에 관련된 글이겠네요. 역관들은 당시 뭐 대청무역, 대일본무역, 무역에 참여하면서 뭐 이렇게 아니 사신으로 나가면서 무역의 일까지 맡아서 했거든요. 답이 아닙니다. 4번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고 경연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홍문관에 관한 글입니다. 5번 국왕의 대리인으로 전국의 모든 군현에 파견되었다. 이게 답이겠네요. 수령에 관련된 글입니다. 챕터 세 번째, 이제 조선의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입니다. 머리를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를 지우도록 할게요. 머리를 조금 식히셨나요? 챕터 2 부분에서는 조선은 어떻게 군사를 정비해 나갔는지 그리고 조선에서는 전화가 있었는지 인터넷이 있었는지 당연히 없었겠죠. 이 시대에는 도대체 어떻게 통신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 아주 쉽습니다. 군역제도는 조금 어렵겠지만 다른 부분이 쉽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의 군역제도와 군사제도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군역 그리고 군사?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군역이라는 말은 세금이에요. 즉 자기의 노동력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공짜로 군사가 되어준다든지 내가 국가를 위해서 공짜로 토목공사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게 바로 군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으로써 일반 농민들이 노동력을 납부를 한 것을 바탕으로 군사 조직으로 편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군사 조직이에요. 하나는 세금, 하나는 군사 조직이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군역의 변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역은 봉족제, 보법,
대립제, 방군수포제, 군적수포제, 균역법, 호포법.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이어서 나갑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 너무 헷갈리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족제라는 것입니다. 봉족제는 태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옆에다 써주시길 바래요. 태종. 현역 군인인 정군과 경비 부담 봉족으로 편성이 됐다. 대개 봉정은 자연호 3정의 기준이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먼저 봉족제는 자연호를 나누거나 합치는 방법입니다. 너네 집에 아들 몇 명이야? 니네 집에 두 명이야? 우리 집은 아들 한 명이야. 그렇다면 우리 집들을 합치자 라고 해서 총 3명의 남자를 만들어냅니다. 3. 그거를 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자 3명을 만들어냈다면 이 중에 1정 한 명은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정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봉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나라를 위해서 군사가 되었을 때 두 명은 이들, 이 한 명의 한 명에게 어떤 포를 납부한다든지 배를 준, 쌀을 준다든지 또는 이 한 명 대신에 밭을 갈아준다든지 하는 업무를 이 두 명이서 나누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이 다 어떤 지금에 말하는 면직물이죠. 당시에는 포라고 하거든요. 포라고 하는 면직물을 이 집에 주었다고 해요. 대신 국가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아무런 봉급도 주지 않고 이 군인을 부려먹을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 봉족이 대신 포를 주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봉족법, 봉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법. 세조 때 만들어진 보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니은입니다. 두 명의 정남을 일보로 하여 군호의 기본 단위로 한다.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디귿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정병에게 한 달에 면포 1필씩을 지급해준다.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했네요. 여기서 디귿을 보면은 보인 그리고 정병이라는 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정이란 말은 자연호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 보법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나라가 막 편제를 해주는 겁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막 묶어주는 거죠. 이거는 좀 다르게 한 명의 정병이 있습니다. 즉 군사가 있다는 말이죠. 이 군사를 나라에서는 공짜로 부려먹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대신 이들에게 누군가가 포를 납부를 해줘야겠죠. 그걸 바로 우리는 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인 대신에 그냥 우리는 보라는 말을 쓰는데 일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명의 장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두 명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보를 이루고 이 하나의 보가 정병에게 포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게 바로 보법이라는 제도입니다.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헷갈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나라의 모든 장정들을 누군가는 정병으로 또는 누군가는 보인으로 편제를 해버리자 나라의 모든 장정들은 국가에 끌려가거나 또는 포를 납부하는 그런 납포군으로 납포군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남은 장정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이 모두 다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역을 치를 사람이 없게 됩니다. 요역이란 뭐였죠? 나라를 위해서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나라에 관청을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어떤 잡다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바로 요역이었는데 군역 자원으로 모두 흘러가자 요역 자원이 될 사람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정병이 된 사람들 또는 보인이 된 사람들한테 요역의 업무까지 막 부과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병들의 요역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중 부담을 지게 된 거죠. 그러자 드디어 사람들은 분노의 칼날을 갈기 시작을 합니다. 이놈의 이중 업무를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막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보법이 변형되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보법의 편법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는 대립제라는 게 나타납니다. 부인들은 정병에게 포를 두 포씩 정도를 납부를 하게 돼요. 이두 포를 받은 정병은 두 포를 주고 노동자를 사들이게 됩니다. 노동자 한마디로 불황자, 거지, 노비 이런 사람들에게 두 포를 주면서 나 대신 네가 좀 정병이 되어라라고 하는 게 바로 대립제입니다. 대신 세우는 제도라는 말이겠죠. 니은입니다. 방군수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방군수포라는 말은 지방관청에서 각각의 장정들을 군인으로 세워서 어떤 방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방관청들도 조금씩 조금씩 소홀해지게 됩니다. 어차피 전쟁도 안 일어날 텐데 라고 하면서 각각의 군인들한테 너 그냥 정병으로 일하지 말고 우리 관청한테 돈이나 내. 두포 갖고 와. 라고 하면서 점점 이 사람들을 돈을 내게 만들어요. 즉, 군인 대신 돈을 주고 이 군인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방군수포라고 합니다. 군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군적 수포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점 반군 수포제가 심화되자 이 사실들을 나라에서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 중앙의 번상, 즉 서울로 올라오는 군인들은 니네 그냥 돈으로 모두 다 납부해라. 서울로 올라오지 말고 돈으로 납부해서 우리가 이 돈을 갖다가 불황자나 노비 또는 뭐 농민들을 돈으로 사서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군적 수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적 수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군 수포제가 합법화된 것이다. 니은 1년에 두 필씩의 군포를 냄으로써 군역을 치르는 것으로 하였고 병조에서는 이를 주관하여 국가 재정을 담당하였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이는 양인계병제에서 모병제로 이행하는 과도기가 되었다고 해요. 즉, 모두 다, 양인이면 모두 다 군사가 되어서 어떤 의무를 치러야 하는 게 바로 양인계병제라면 모병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 납부를 하게 됨으로써 나라에서는 누군가들을 직업 군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모병제입니다. 이행하는 과도기였다. 그리고 반상제는 점점 더 강화되었다. 즉, 양인이면 모두 다 가는 것이 아닌 양반, 그리고 중인들이 빠진 상태에서 농민들인 상민만 이런 군사에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을 바로 반상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역에 대해서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군사 조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군은 오위제라고 나는 형태로 편제가 됩니다. 중앙군은 5위, 중앙군은 5위 이렇게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 5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갑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갑사는 일반 농민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 농민들 중에서도 무술에 뛰어났던 사람을 어떤 취체라는 시험을 거쳐서 뽑아낸 사람을 바로 갑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군사의 일을 맡았던 그런 농민들, 정병과는 조금 더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한마디로 좋은 대우를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방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군사 조직은 먼저 진관 체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체제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관찰사가 있었던 지역을 우리는 거진 아니 우리는 주진이라고 합니다. 부목군현이라는 단위 중에 부목이라는 지역에 우리는 주진을 두게 됩니다. 그 아래 조그만 마을들을 이 주진에 배속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진, 그리고 거진, 그리고 조그만한 마을들인 제진을 모두 합친 거를 우리는 하나의
진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의 도에는 한 두세 개의 진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행정 단위로서 의읍, 이 읍이라는 것은 부목군현입니다. 읍을 동시에 군사조직인 진으로 편성하고 각 읍의 수령이 군사주의권을 겸하게 한다라고 했네요. 즉 거진이라는 것을 두고 이 거진의 장관이었던 부윤 또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군사조직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수령이라는 것을 봤을 때 수령에게는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윤이나 목사 역시 군사의 업무까지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관체제로 하나의 군사 조직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는 너무나 문제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거진 또는 주진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일반 병사들에게 야 너 그냥 군사하지 마. 군사하지 말고 우리한테 그냥 포 두 필 정도만 내. 막 이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군역이 문란해지면서 군사 수가 아주 적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관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아주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승박략 체제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진관체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이에요. 붕괴되었는데 을묘왜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을묘왜란은 말 그대로 왜구가 우리나라에 침입해 들어온 사건이었죠. 이것을 계기로 진관체제는 붕괴해버리고 재승박략체제로 새롭게 개편이 되게 됩니다. 재승박략이라는 체제는 이런 형태가 아닌 의 지휘관 아래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명의 지휘관 아래 모든 사람들이 군사가 되어서 외적을 방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마을이 참여한 군사 조직이 한번 뚫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후방을 막아줄 관리가 어떤 군사들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재승박략 체제는 우리가 일본한테 초반에 크게 당하는 임진왜란 때 당하는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내용. 유사시에 각 의별 수령들이 소속 군사를 이끌고 본진을 떠나 지정된 방위 지역으로 가서 서울에서 보낸 경장이나 그 도의 병사나 수사를 기다려 지휘를 받는 전술이다. 문제점으로는 후방 지역에 군사가 없어서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막을 방도가 없으므로 임진왜란 초기 패전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했네요. 이 외에 잡색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회 9회고급 17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원래 태조가 거느리던 의흥친군의 군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왕실의 사병이었다. 사병혁파 이후에 태종의 직위와 더불어 제도화되어 왕실과 중앙의 시위, 변경방비 등을 당방하는 정예군으로 활동하였다. 이것은 바로 갑사에 해당하는 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난감하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임을 알 수 있어요. 갑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급법에 따라 편제되었다. 답이 아닙니다. 소급법은 조선 후기의 지방군제 편제 방식입니다. 2번 대립이 가장 널리 행해진 군역이었다. 대립은 일반 농민들이 의무병으로 참가했던 정병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3번 정식 무반에 속해 품계와 녹봉을 받았다. 이게 맞습니다. 대우가 되게 좋았다 그랬죠. 4번 무과에 급제한 자들로 만호, 수령 등이 되었다. 무과에 급제한 게 아니고 이 갑사를 뽑는 시험이 따로 있었습니다. 5번 의무적으로 번상 시위를 한 양인 농민으로 구성되었다. 답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번상 시위를 한 거는 뭐 정병 이런 사람들이지 갑사는 아닙니다. 2번 12회 고급 22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는 봉족, 봉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 장정은 정군이나 봉족이 되었다. 맞습니다. 2번 나 보법입니다. 정군의 수가 줄어들어 군사력이 약화되었다.
아니죠. 모든 마을의 장정들을 다 군인으로 만든 게 바로 보법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은 강화되었습니다. 세조의 부국강병책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3번, 군적수포제입니다. 불법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시행되었다. 맞습니다. 4번, 지주가 균역법입니다. 지주가 군포 부담의 일부를 떠안게 되었다. 이거 맞을까요? 맞습니다. 후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 균역법은 원래 보통 2포를 내던 거를 1필만 내라라고 그 부담을 줄여주었어요. 하지만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주들에게 각각 1결당 쌀 2두씩을 내라라고 하면서 그 부족분을 채우고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가 부담한 것 맞습니다. 5번. 군포 부담이 양반층까지 확대되었다. 호포법이네요. 호포법은 말 그대로 그 호라는 말에서 1호, 가가호호 할때 모든 집마다 한 포씩을 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호가 양반호든지 또는 상민의 호든지 또는 뭐 상인, 수공업자 할거 없이 모두 다 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포 부담이 양반층까지 확대되었다는 답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